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리입니다. 지난 영상들 중 하나에서는 2D 타일맵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D 타일맵에 콜라이더를 추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텐데, 타일맵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링크되는 2D 타일맵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링크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타일맵에 사용될 타일 이미지를 가져와서 타일맵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타일맵을 사용해서 맵을 그려내면 그게 바로 게임 레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배운 것들로는 맵을 그리기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탑뷰 형식의 2D RPG 게임이라면 어떤 타일은 벽이 돼서 캐릭터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야 하고, 사이드뷰 형식의 플랫폼 게임이라면 타일이 캐릭터가 딛고설 바닥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일맵에 콜라이더를 추가해서 물리적인 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본격적인 강좌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로젝트에 인포트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키지는 지난 타일맵 강좌에서 만든 간단한 타일맵 리소스가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 가상 조이스틱 기능 만들기 영상에서 사용했던 리소스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동그란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레버 이미지만 선택해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임포트한 다음에는 하이어라키 뷰에 우클릭하고 2D 오브젝트, 타일맵을 선택해서 타일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 2D, 타일 팔레트 항목을 선택해서 타일 팔레트 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미 완성시켜둔 월이라는 이름의 타일 세트를 타일 팔레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뷰에서 타일맵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타일 팔레트에서 제일 앞에 있는 타일을 선택하고 간단한 바닥면이 될 지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엔 다시 하이어라키 뷰에 우클릭해서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프로퍼티에 조이스틱 레버 스프라이트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위치를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타일맵 위에 뜬 빨간 공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빨간 공이 타일맵 위에 떨어져서 공처럼 튕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빨간 공에 물리 효과를 줘야 합니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같은 2D 오브젝트에 물리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2D 콜라이더 컴포넌트와 니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부착해줘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서 Circle Collider 2D Component와 Rigid Body 2D Component를 찾아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빨간 공은 타일맵을 그냥 통과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빨간 공이 타일맵과 충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일맵 오브젝트에 콜라이더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이때 타일맵 오브젝트에 박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붙여줄 수도 있지만, 타일맵 모양에 맞춰서 여러 개의 박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붙이는 것은 매우 귀찮은 작업이 될 겁니다. 타일맵에는 타일맵에 맞는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따로 있죠. 이렇게 이 타일맵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에 타일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부착해줘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서 부착해주겠습니다. 타일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타일맵에 부착하고 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충돌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공이 타일맵을 통과하지 않고 타일맵 위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타일맵에 닿자마자 완전히 멈추는 것은 너무 심심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이 바닥에 튕기는 연출을 추가해봅시다. 프로젝트 뷰에 우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피직스 머티리얼 2D를 선택해서 피직스 머티리얼 2D 에셋을 생성합니다. 피직스 머티리얼 에셋은 콜라이더가 다른 콜라이더와 충돌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설정하는 에셋입니다. 생성한 에셋의 바운스 니스 값을 0.7로 설정하고 에셋을 볼 오브젝트의 서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의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빨간 공이 타일맵에 부딪히고 나서 실제 공처럼 튕기다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타일맵에 콜라이더를 추가하는 것은 훌륭하게 완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타일맵 콜라이더도 완벽하진 않아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슈가 유니티 포럼에서 언급됩니다. 그중 하나는 타일맵 콜라이더의 각 타일마다 보이는 콜라이더의 경계선에 대한 것으로, 이 타일맵 콜라이더의 경계선에 캐릭터가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타일마다 콜라이더가 나눠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퍼포먼스 이슈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일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와 함께 컴포지트 콜라이더 2D라는 컴포넌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 하위에 존재하는 콜라이더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은 타일맵에 콜라이더를 붙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붙이는 작업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되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일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Add 컴포넌트 버튼을 누르고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찾아서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타일맵 콜라이더 2D 컴포넌트에서 Used by Composite Property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칸마다 쳐져있던 초록색 콜라이더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해보면 타일맵이 공과 함께 떨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타일맵 오브젝트에 부착하면서 자동으로 부착된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입니다.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는 게임 오브젝트가 외부의 힘이나 토크를 받아서 사실적인 물리 운동을 보이도록 도와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는 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포지트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부착하면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 역시 자동으로 부착됩니다. 그렇다면 타일맵이 함께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의 설정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의 바디 타입 프로퍼티를 보면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스태틱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을 다시 플레이 시키면 타일맵은 떨어지지 않고 공만 아래로 떨어져서 타일맵과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D 타일맵에 콜라이더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